우리 초대 가수님 모실 거예요. 초대 가수님 나오시면 어우 잘생기셨다. 자,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어우 궁금해 죽겠어. 초대 가수님 건도? 우리 애기래니까 건도래. 자, 우리 초대 가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자, 나오세요. 초대 가수님. 아버지. 네, 아버지 이쪽으로. 아버지 잠깐만. 해봐. 들려? 귀에 잘 들려? 귀에 잘 들려. 내 목소리도 들려요? 아버지 목소리 들려요? 들려. 자, 저희 일남 칠녀를 낳은 우리 친정아버지입니다.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박수! 아버지 손을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봐. 춤춰. 아싸! 아빠 돌려 엉덩이. 맷돌. 오예! 우리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아까 영상 올려놨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 올려놨잖아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여기 제가 금천구거든요. 서울 금천구. 집은 안산이고. 근데 이렇게 서울 금천구에 협회 사무실에 오기 전에 아버지 엄마가 여기 친구 집에 놀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금천구 친구 집에 모셔드리고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안산으로 가셔야 되잖아. 저도 집이 안산이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해서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나 10시까지 방송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기다리면서 꾸벅 조시는 거야.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거든.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급초대. 이야, 아버지 대박이다. 어머, 웬일이야. 우리 찌우사랑님이 초대 가수님 대박이래. 아버지 용돈 줬다, 용돈. 아버지 저거 돈이야. 어디요, 밑에? 저기 5만원.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춤춰야 돼, 찌우사랑님. 오예. 또 어떻게 하냐면 행복 전도사님이 5만원 보내주셨어. 아버지 용돈. 어머 웬일이야. 아버지 또 춤춰야 돼. 춤춰 또. 오예. 아 이제 보내지 마. 우리 아버지 이제 큰일 나.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고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모시고 가야 돼서 여기 잠깐 모셨어요. 아버지 노래 잘하시거든. 자, 아버지 이제 잠 깼지? 잠 깼죠? 노래 한 곡이야. 아, 운동을 3시간 했더니 피곤이야. 그죠? 숨은 잘 쉬고 있지, 아빠? 우리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아. 내가 숨 모실까봐 아주 그냥 숨이 막 모시면 숨 잘 쉬고 있어야 돼? 아버지 멋지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생겼지. 야, 우리 아버지 방송 체질인데? 잘하시는데? 콜레우스님. 아이고, 자녀 8명 키우느라 애썼어요. 선인선 선생님은 끼를 물려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맞아요. 아버지 끼를 좀 닮았어. 우리 아버지 자세히 봐봐. 저기 아빠 코미디언 백남봉 씨 닮았어. 백남봉. 알지? 닮았어. 머리도 이렇게 시원시원하니. 아버지, 여기 백마성님이라고 들어왔죠? 백마성님이 누구냐면 저기 사진 있잖아. 작은아버지, 아버지 동생.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무원마을. 정철이야? 응, 정철이요? 이렇게. 잘 나오냐? 디스크 조심하래 아버지. 아까 엉덩이 춤추니까 지금 핸드폰 작은아버지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님 저기 춤추다가 디스크 조심해. 우리 가수 현 오빠가 아버지 하면서 썼네. 아버지 현 오. 우리 아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얼굴 안 보여. 그래, 얼굴이 안 보인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잠을 깨야 되니까 내 방송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노래 한 곡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노래 한 곡 하셔요. 뭔 노래해요? 어떤 노래도 모르는데. 있을 때 자료 할까 아니면은 당신을 사랑하고 뭐지 그 제목이? 그것도 좋아. 천년을 빌려준다면. 자, 우리 전의 노래방 대신 우리 초대 가수로 이렇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의 노래방 하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잠을 깨야 되니까. 오늘 운동을 3시간 절대 하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잠이 와서. 운동 3시간 힘들게 하고 저녁을 드셔서 졸려. 아버지, 자, 귀에다 이렇게 대고 하는겨, 아버지. 음악 나올 거야. 아버지 예전에 저랑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 노래 천년을 빌려준다면. 여기 가사 나와요, 아버지. 야, 우리 아버지 벌써 몸 움직인다. 야,
우리 엄마한테 불러주는 노래. 응원 댓글창에 빨리 응원 올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응원.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고.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당신을 맞아.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아니요 아직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메 잘하신다. 잠깐만 조금 있다.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엄마 잘한다. 우리 아버지 최고 잘하네.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오호 백점 백점.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렸다면. 빨리 빨리 물 한 잔 물 한 잔 물 물 물 물 물 천년을 물, 물, 물.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누가 먹던 건가?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물. 아이고.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얼른.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버지 멋져요. 아이고, 아버님 너무 잘해요. 우리 박인혜 선생님, 엄지왕자님, 다둥맘님, 행복전도사님, 한연아 선생님, 지브랄타님. 저기 닉네임이 브랄타, 지브랄타야. 웃겨? 웃겨?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서연님 찌우사랑님이 100점이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80 아빠 8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봤어요? 83세? 얼마나 잘해.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지. 어휴, 아버지 노래 잘한다고 지금 난리 났네. 아버지 가수 하래. 가수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좀 가르쳐줘. 83세니까 가수 할까? 그래 그래. 안 늦었어 아직. 어. 안 늦었어. 10년 할 수가 있어. 음반돼서 10년은 활동할 수 있대. 그러지. 장석현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민영님 너무 보기 좋아요. 자 김현주님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국화님이. 박병선님 고맙습니다. 네 원로 가수님 맞아요. 어 근데 아버지 노래는 잘한다고 했는데 노래 잘하십니다 하면서 앵콜은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이제 어르신이 노래하면은 앵콜도 좀 올리고 못 써. 그래도 잘한다고 해야지. 아버지 응? 아버지 용돈 주라고 작은 아버지가
계좌로 예. 이 돈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몰라. 이거 아버지가 어허. 보면 아버지가 보면 안 돼. 이거 돈 얼마 그래, 보냈는지 그래. 기절 초풍에 뭐 작은 아버지가 아주 그냥 뭐 건물을 한 채 팔아가지고 보낸 것 같아. 용돈 쓰라고 예. 지금 여기 백마성으로 들어오신 분이 작은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용돈 보냈어. 아이고 아버지 그 용돈 다 안 주고 내가 3분의 1만 가질게. 그래요 다 가져도냐. 원로 가수 아니라 원래 가수야? 아이고 황금아이님 그렇지. 우리 황금아이님이 최고야. 어르신이 노래하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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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야 되는데 앵콜이 안 올라와. 박일희 선생님 앵콜. 노래를 못하니까. 아빠 봐봐 여기 콜레우스 언니가 예. 앵콜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아 그래요? 어, 노래하시다가 그냥 숨 못 쉬면 어떡이야. 다들 지금 불안한 거야.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다니까 전부 다 앵콜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겨. 한 곡 더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나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우리 아버지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어. 그렇지. 수련언니 황금아이님 가수현 오빠 앵콜. 아버지 한 곡 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노래가 할 것이. 많아? 뭔 노래? 우리 아버지가 멋있는 노래 잘해요.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노래 아버지 기억나요? 초혼.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이거 하다가 또 숨을 쉬기 힘들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있을 때 잘여. 아버지 18번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아버지 18번이에요 우리 엄마랑 뚜엣곡으로. 응. 우리 엄마는 지금 이 앞에 계시는데 부끄러워 해가지고 지금 엄마 어디 계셔? 엄마 나와 볼껴? 싫어? 아 싫대. 우리 엄마 싫대. 그럼 아버지 있을 때 잘해 해보자. 앵콜 했으니까 잘해. 아짜짜짠 짠짠짠 짠짠짠짠 신나게 우리 임금성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작은 아버지. 하나 둘 시작.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 마음의 금원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숨 쉬어 숨 쉬어. 사랑하고 있잖아. 아싸 아싸. 더 이상 내게 뭘 바라나. 오예 오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오메 오메. 어쩜 이렇게 음정 박자가 정확해. 우와 잘한다 아버지. 오예 아빠 댄스. 아자자자 엉덩이 이실록 실록 오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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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2절도 가야지 아버지. 네, 괜찮아? 그럼... 그래 그래 2절도 하겠대. 할 수 있대 우리 아버지. 아싸 시작.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오메 오메 잘한다.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파질 때 숨 쉬어.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
있을 때 잘해. 아이고 잘하시다. 있을 때 잘해. 헤이. 아 너무 힘들어. 아버지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드시고 숨 쉬어. 숨 쉬어. 아버지 물 한 잔 조금만 살살 됐어. 아유,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인선 TV. 서인선 TV에서 제 노래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버지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데. 오, 이거 학원 다녔어요, 아버지? 말하는 학원 다녔죠? 이제 다닐라고 준비요. 자, 여러분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